뉴욕교협이 신년 예배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뉴욕 플러스 교회가 소리엘 장혁재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신년 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담비 플러스에서는 찬양 사역자 소리엘의 장혁재 교수를 만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힘찬 새해 시작과 함께 추운 한파도 찾아왔습니다. 남은 겨울 건강하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체온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담비TV 뉴스 전해드립니다. 뉴욕교협이 신년 예배와 기도회를 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뉴욕 복음화의 길을 열리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교협은 교계와 동포사회, 차세대를 하나로 모을 사업들을 준비하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뉴욕교협은 지난 7일 대한교회에서 신년 예배와 기도회를 열고 성결한 삶을 실천하는 성공적인 회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뜨겁게 찬양하며 뉴욕의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리길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예배에서 마바울 목사는 군사 같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의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교협 임원진들은 릴레이 기도를 이끌며 한국과 뉴욕 교계를 위해 신년 할례 만찬을 위해 또 세계 선교와 선교사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회무에서 회장 정순원 목사는 신년 할례 만찬과 주소록 출판 등의 사업과 교협의 비전을 나눴습니다. 뉴욕교협은 교계뿐만 아니라 차세대와 한인 동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집회와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뉴욕 플러스 교회가 나흘간 신년 축복 대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1세대 찬양 사역자 소리엘의 장혁재 교수가 강사로 나서 찬양 간증 집회를 이끌어 감동과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뉴욕 플러스 교회가 1월 3일부터 6일까지 한국의 1세대 찬양 사역자 소리엘 장혁재 교수를 초청해 신년 축복 대부흥성회를 열었습니다. 장혁재 교수는 나흘간 하루 두 차례씩 찬양과 간증으로 풍성한 화합의 잔치를 이끌었습니다. 김충근 담임 목사는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도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꿈꾸고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갈망했습니다. 장혁재 교수는 사랑하는 자여, 낮은 자의 하나님, 야곱의 축복 등 소리엘의 대표적인 찬양곡들을 불렀으며 성도들은 함께 손을 잡고 서로를 축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이 밖에도 대학에서 채플을 이끄는 장 교수는 다양한 비디오를 보여주며 세상과 말씀을 연결해 열정적으로 메시지를 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세상에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깊게 만날 수 있게 축복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장혁재 교수는 1월 한 달간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미주 찬양 간증 집회를 이어갑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신년 감사예배가 1월 14일 월요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신년 감사예배가 1월 20일 주일 오후 6시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열립니다. 블레스드 교육 컨퍼런스가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견고히 자라나게 하자라는 취지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다음 세대 교육의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교사들을 교육합니다. 강사로는 박형은 목사, G2G 코디아 기독교 교육연구소 노승환 목사 등이 참여합니다. 2월 9일 토요일 뉴저지 초대교회에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소리엘 장혁재 선교사 집회가 열립니다. 찬양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한 말씀 사역을 펼치는 장혁재 선교사의 집회는 1월 16일 수요일 뉴욕 모자이크 교회, 1월 18일 금요일 온세대 교회, 1월 20일 주일 퀸즈 성결 교회, 1월 23일 수요일 만모스 은혜 교회에서 열립니다. 따뜻한 한마디의 말은 마음을 데워주는 난로와 같습니다. 잠시 베푼 호의가 누군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따뜻한 인사로 영혼을 축복해주면 어떨까요?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